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이그노벨상이라고 아세요? 우리 노벨상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그노벨상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괴짜들이 받는 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기발하고 엉뚱한 연구 또는 업적에 대해 수상을 하는 건데요, 약간 이해가 안 가실까봐 제가 예시를 몇 개 드릴게요. 1996년 생물학상으로 노르웨이 연구진이 받았는데 바로 거머리의 식욕을 연구해서 받았습니다. 2014년 북극과학상으로 북극곰으로 위장한 인형옷을 입고 북극에서 순록과 생활한 또 노르웨이 연구팀, 이렇듯 굉장히 좀 특이한 상들을 수여하는데요, 이번 2020년에는 생중계로 9월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웃긴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10개 부문에 대한 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입니다. 응향학상입니다. 응향학상. 악어의 헬륨가스를 먹여 울음소리를 측정한 스테판 레버 오스트리아의 한 박사. 악어의 헬륨가스를 마시게 했다고요? 이걸 왜 연구를 했을까요? 좀 궁금해서 제가 직접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좀 특이해요. 이 실험을 한 이유가 그 악어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소리를 또 낸대요. 그 소리를 내는 이유가 본인의 몸집을 알리기 위해서, 나 몸이 이 정도야, 이걸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걸 연구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왜 악어 몸집을 소리로 내는 게 중요하냐면은, 암컷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수컷하고만 교미를 한대요.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악어와 싸우기 싫겠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서 상대방의 그 몸집을 좀 가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어가 본인의 몸집 크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는 거라면은 분명히 이건 성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류와 포유류는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륨가스를 마시게 하고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진동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좀 놀랐던 게 분명히 소리는 내려갔는데 진동수는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악어도 성대를 통해서 소리를 내고 자신의 몸집 크기를 알리는데 일조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심리학상입니다. 심리학상. 눈썹으로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고안한 미란다 지아코민 앤 니콜라스 박사 분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가 뭐냐면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잘생겼지? 너 왜 이렇게 멋있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것도 관련된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막 생물학적으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사회실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나타나는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 저자분도 말을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봐, 여러분 주변에 눈썹 진한 사람들 중에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이 있나요? 네, 이게 또 지역마다 또 다르겠죠? 어쨌든 이분이 심리학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은 평화상입니다. 네, 이 평화상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어요. 새벽 3시에 몰래 벨티를 한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정부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이후로 무려 3번의 전쟁이 있었던 만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에는 파키스탄에 있는 인도 부대사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벨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 부대사에 보복으로 이렇게 벨트를 합니다. 파키스탄의 한 관료가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와서 배를 누르고 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매우 매우 놀랍다, 양국의 외교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데, 너무 재밌어 이런 거. 벨티를 하다니. 그리고 또 이게 그 외교관들끼리의 또 작은 갈등들이 계속해서 있었나 봐요. 그 파키스탄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 차량이 미행당하기도 하고, 그 자녀를 등교시키던 차량이 부당하게 단속에 걸리는 등 뭔가 좀 기묘하고 작은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평화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너무 평화로워. 자, 그리고 경제학상입니다. 경제학상. 13개 국가 대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키스와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한 크리스토퍼 왓킨 스코틀랜드 에버테이트 박사팀이 수상하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 뭐 그런 게 좀 클수록 프렌치 키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쪽에선 결론을 지었습니다. 6개 대륙, 13개 국가, 약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재밌는 건 이게 껴안거나
그 외 다른 그런 예, 스킨십과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었는데 키스가 유난히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면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제 경영학상입니다. 과연 어떠한 경영학을 펼치신 분이 받았을지 바로 한번 볼게요. 중국의 살인청부업자들이 이번에 경영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뭐야 어떻게 받은 거지? 네, 중국에서 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청부를 의뢰를 해요. 그 의뢰비가 처음에는 200만 위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는 100만 위엔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맡기고 B가 C한테 맡기고 C가 D한테 맡기고 D가 E한테 맡기고 계속 그렇게 맡기는데 웃긴 게 그 얘기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의뢰를 받은 사람이 얼마야? 10만 위엔. 10만 위엔이 돈이 어느 정도냐면 약 1700만 원인데 2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표적이었던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카페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야 나 이 돈 받고 너 죽이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 협상하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너 좀 죽은 척 좀 해라. 그래가지고 뭐 입에 뭐 제갈 물리고 뭐 소금 묻고 이렇게 죽은 척하는 그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꿈인 거죠. 근데 그 표적이었던 그 피해자가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12일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굉장히 많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그노벨상 경영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곤충학상입니다. 곤충학상. 네, 곤충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실 많은 곤충학자들이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리처드 베터 박사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거미는 곤충이 아닙니다. 거미는 생물학적으로 동물, 절지동물에 속하는데 나는 좀 웃겨요. 그 곤충학자들이 거미를 무서워한다는 게 그게 그거 아닌가. 제가 또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에 따르면은 곤충학자들을 대상으로 30마리의 다양한 동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역시 곤충학자들이기 때문에 잠자리, 나비, 무당벌레 등이 고양이나 강아지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아요. 네, 그리고 거미가 밑에서 두 번째 굉장히 좀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바로 위가 바로 모기죠. 모기, 당신은 대체 왜 혐오감이 드는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 방식이 싫다가 제일 많았고요. 뭔가 예상치 않게 등장하는 그 스파이더맨 같은 예상치 않게 등장하잖아요, 스파이더맨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좀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학상. 네, 이번 의학상은 무언가를 씹는 소리에 고통받는 미소포니아에 대해 연구한 다미안 데니스 앤 아르나우드 발룬 이라는 사람이 수상하였습니다. 네, 미소포니아가 특정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청각 과민증인데요. 사람이 만든 소리에 약간 집착, 예민해지고 나아가서 좀 불쾌한 감정,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세가 심해지면은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안 겪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고립이 되는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힘든 상황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소리가 미소포니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일지 42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쩝쩝 이 씹는 소리가 그들의 그 미소포니아를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무려 81%가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짜증나시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미소포니아가 반드시 뭔가 구체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뭔가 그런 질병으로 분류가 아직 안 되어 있나 봐요. 네, 그 다음은 의학교육상입니다. 의학교육상. 야, 이번 의학교육상은 수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9명이나 수상하셨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 영국 총리, 각국 지도자 9명이 수상하셨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치인이 과학자 또는 의사보다 삶과 죽음에 좀 더 직접적인,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공로로 수상하셨습니다. 약간 풍자한 거죠. 제가 사실 여러 나라의 그런 상황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자, 그 다음은
바로 재료과학상입니다. 재료과학상. 인간의 배설물을 얼려서 만든 칼. 이 칼이 별로 좋지 않다. 잘 들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매티넬은 미국 켄트주립대 인류학부 박사 등 과학자 7명.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을 한 계기가 이누이트족이 똥을 얼려가지고 칼로 만들고 동물을 좀 자르는, 도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그런 내용이 문화 소설이나 아니면 좀 대중문화에 스며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은 거죠. 기정사실처럼. 그래서 그거를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 분이 식당 같은 것도 이누이트족이 하는 것처럼 좀 비슷하게 8일 동안 식당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응가를 싸가지고 그 응가로 칼을 만들었는데, 아 이거 사진이 진짜 극혐이에요. 여러분 보기 싫으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똥을 얼려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썰어보기도 하는데 자국. 어, 나 이게 너무 끔찍해. 이게 머릿속에서 남아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어쨌든 네, 실패했다. 어쨌든 사람 똥으로 만든 칼은 잘리지 않는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결과죠. 네. 제가 빼먹고 말을 안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마지막이죠. 물리학상입니다. 이 물리학상은 살아있는 지렁이에게 고주파를 가하면 그 지렁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파형으로 몸이 움직이는지 알아내고자 한 수입원 공대 소속 과학자 두 명이 수상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논문을 제대로 읽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렁이 특성상 잘 늘어나기도 하고 신체 내부가 유체로 이렇게 차 있어요. 그 지렁이에게 특정 주파수를 가하자 그 수면 위에 생기는 그런 정상파, 그게 똑같이 지렁이에게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거를 왜 했을까? 이게 뭐 신경 섬유를 따라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등 생물 물리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신경 신호가 뭐 어떻고 그게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역시 물리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이그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뭐 2020년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그 전에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관심이 생긴다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